지금 물갈치 녀석들이 그 주변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뭔가를 먹고 있다는 얘긴데요. 가까이 가면 요 녀석들 다 날아갈까봐 제가 뭘 하고 있나 지금 한참 쳐다보다가 동영상을 켰습니다. 아이 뭐하지 요 녀석들? 이 물가치 녀석들은 숲에선 약간 깡패 같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떼로 다니거든요. 막 떼로 다니면서 소리도 엄청 시끄러워요 얘네들은. 어, 야, 안 잡히네. 야, 좀 하나만 좀 잡혀봐 한 놈만. 여기서 가까이 다가가면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자기들끼리 있으면서도 뭐라고 막. 네. 이게 분명히 먹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어허, 마가목 열매를 먹으러 왔나 본데요. 이게 마가목이거든요. 지금 나무 위쪽으로 잘 안 다니고 나무 아래쪽으로 막 다니는 걸 보니까 마가목 열매가 떨어진 거를 주워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여기 물가치들이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얘들아 어딨니? 한가로운 오후에 쟤네들이 이렇게 유유히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도 참 예뻐요. 아,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먹니?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완전히 핑핑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다니네 얘네들이. 여기 강아지풀인데 강아지풀들도 참새들은 여기 와서 열매 따먹거든요. 씨앗을 따먹고 은행나무에도 가고요.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오, 저기는 엄청난 우르륵하네요 완전히. 어이구, 열매 따먹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똑똑하고 소리가 나요. 제가 어느 친구들이 꽃이 피는 소리, 네, 이렇게 딱 열리는 순간을 딱 포착한 숲 해설가 분들도 봤고요. 또 열매가 이렇게 탁탁 벌어지는 소리 있죠. 그 벌어지는 소리를 또 포착해서 올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고요히 집중을 하면 그렇게 꽃이 열리는 순간 그리고 열매가 터지는 순간 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엄청나게 좀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와, 나는 아직 열매 꼬투리가 벌어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긴 그렇지 않아도 새콩이 많아가지고 제가 새콩이 벌어지는 소리를 올해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유튜브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 역시 못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열매 따먹는 소리를 듣게 되네요. 오, 이게 넓게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네요. 저는 확대하면 더 잘 보일 줄 알고 화면을 켜놨었는데 야, 이렇게 많은 새들이 바로 근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이고, 새들이 날아가는 게 마치 무슨 빛들이 이렇게 확확 스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가을은 이렇게 지금 물들고 있고 또 이 대자연 안에서 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물어나르고 있고 참 한가한 오후입니다.
저쪽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 도망갈 것 같구나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툭툭툭툭 하는 소리들이 들리죠? 이럴 때 이제 사람 몸에 붙어서 가는 씨앗들요. 이런 잡목숲으로 잘못 들어왔다가는 그 씨앗들이 온통 이제 온몸에 달라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그럼 그렇죠. 다 도망갔죠. 아,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소리도 이렇게 들리는군요. 톡톡톡톡톡 하고. 오늘 새들의 소리, 움직이는 모습 한참 들여다봤습니다.